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방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. 자, 됐다. 오늘 문제였네. 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남자친구를 갖고 싶은 구미정이라고 합니다. 자, 올라오셔가지고 한 명씩 올려드릴게요. 올려드리면 사는 곳, 나이, 크기, 호수 몇 센치인지, 아니다, 큰지 작은지, 그리고 잘생겼는지 안 잘생겼는지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알겠죠? 자, 키우. 올라왔어요. 네네. 네, 나이는 경상도를 20... 사시네요? 네? 경상도 사세요? 어떻게 알았어? 인천 나을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시작하세요. 전 방정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현실에서는 못 받는 이런 관심을.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말고. 네, 다시 할게요. 저는 인천 살고 있고요. 27입니다. 키는 181이고요. 소중이 크기는, 제 별명이 어렸을 때부터 프링글스였어요. 프링글스 얇나요? 오리지널이요. 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그 꺼냈을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? 감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남자. 아, 이건 감 문제가 아니죠? 방장님, 이건. 남자 바지가랑이 근처에도 못 가보신 분 같은데. 예. 그러면서 괜히 내상에서 쿨한 척 하면서, 예, 남자들 이렇게 그 여왕벌짓 하려고 하는 게 보이네요. 말투가, 일단 방장님 말투가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곤란하죠. 아니, 말투가 너무 출산드라 같아가지고요.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. 예.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, 전 일단 뭐 직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브로드캐스트 자키라 그러죠. BJ라고. 아프리카에서 이제 방송한 지 이제 언제 10년차 돼가는데, 저희 인기 유튜버이기도 하고요. 아무래도 좀 인플루언서라고도 하죠. 좀 유명인인데 어떻게 감당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, 방장님. 뭐 유명인이고 나발이고 뭐 상관없고요. 뭐 그쪽이 이제 잘생겼는지 안 잘생겼는지 이게 중요하죠. 아, 얼빠신가요? 얼빠죠, 당연히. 근데 왜 토크온에서 얼빠를 찾으시죠? 제 얼굴 잘생긴 사람 찾으시는지. 아니 얼굴이, 예,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사람같이 봐줄만 해야지 내가 뭐 사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. 그런 개체를 찾으려면은 보통 초원에서 찾아야 되는데 왜 자꾸 하수구 시궁창에 쥐새끼들을 자꾸 이렇게 보면서 그중에서. 저희 친구들을 왜 하수구 쥐새끼라고 말씀을 하세요? 아싸의 메카고 사실 음지인들의 메카가 토크온인데. 여기서 저만큼 괜찮은 남자는 찾아보기 힘드실 것 같거든요. 제 뭐 매력 어필이라고 한다면은, 저는 제 장점이,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가 귀엽대요. 예, 귀엽고 말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는데, 저도 제 나름대로 철칙이 있거든요. 방장님처럼 수염난 여자 안 만나는 것, 그리고 방장님처럼 이렇게 입냄새 나는 똥. 네네. 예, 이빨 누래가지고 똥냄새 나는 여자랑 안 만나는 것. 저 나름대로 이제 가리긴 하는데, 우리 방장님에 대해서도, 방장님은 아무런 인포메이션도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남자한테만 이렇게 그런 걸 받으려고 한다는 게 좀 약간 조금, 예,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, 우리 방장님 어떤 여성분이죠? 제 느낌은 약간 그 쇼핑하실 때 인터넷으로만 빅사이즈이셔가지고 4XR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남성 3X라지 이런 거 입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. 방장님, 그러면 방장님이 주로 쓰시는 화장품 브랜드 세 가지만 5초 안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그 인천 나올님이 싼 걸 왜 시키시는지 저는 지금 모르겠네요. 왜 싼 걸 시키시는지. 죄송합니다. 화장 안 하시는지 몰랐어요. 생얼로만 다니시는지 몰랐는데. 밖을 안 나가요, 저는. 아, 밖을 안 나가시고. 네. 그러면 연애를 한다고 하면 이제 뭐 목소리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? 제가 봤을 때 치킨 기프티콘 노예를 구하시는 것 같은데. 방장님 진짜 88kg인가요? 왜 88kg가 웃었나요? 88kg라고 하면 사실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 이영자 씨도 한 뭐 68kg, 뭐 70kg대일 것 같은데, 88kg면은 제가 이제 맛있는 녀석들에 나오는 김민경 씨인가 그분. 예. 키 몇에 88kg세요? 161이요. 161에 88kg면은, 네. 일단은 뭐 조정린 그분은 뭐 넘어섰고, 다음 누가 있을까요? 남자들도 사실 그 외모를 보는데 88kg는 감당이 안 되지 않나요, 솔직히? 본인의 얼굴 잘생겼나요? 저는 잘생긴 외모는 아닌데 귀여운 외모예요. 저도 어떻게 보면 귀여운 외모예요. 근데 그 몸무게는 귀여울 수가 없는데. 이 몸무게로 귀여울 수가 있죠. 꼬꼬까까. 방장님. 네네. 저는 그 중도 하차할게요. 죄송한데 방장님이랑은 사랑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. 왜냐면 죄송한데 방장님 뱃살 들면은 거기 이렇게 그 땀이 많이 쪄 있을 것 같아가지고.
아, 왜 그러세요? 둘 다 뚱뚱한 거보다는 한 명만 뚱뚱한 게 낫거든요? 그라가스랑 탐켄치랑 사귀는 건 좀 아니잖아요? 아, 네네. 제가 그러면은 방장님의 플래너가 돼드릴 테니까 밑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씩 올려주세요. 남자는 또 남자가 잘 안다고. 그래서 돌고 돌아서 안 되면 저랑 그냥 사귀는 걸로 하는데 저는 스킨십 안 합니다, 방장님. 제가 이건 분명 말씀드리고 왔는데 저는 방장님이랑 스킨십 하고 싶지 않아요. 스킨십이 없는 거는 좀 아니죠, 이건 어떻게? 아, 저는 똥 빨고 싶지 않아서. 밑에 계신 분 중에서 한번 올려주실래요? 방장님 88kg래요. 감당되시는 네네. 분 올라와주세요. 혹시 방에 지금 좆돼지 패티시 있으신 분들 계시면 올라와주세요. 예. 좆돼지라뇨. 그냥 돼지라 해주세요. 아, 솔직히 160 그 후반에 그 지금 몸무게 88kg면 아, 방장님은 솔직히 좀 여자로서 좀 그렇죠. 매력 어필하기가 힘들죠.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뚱뚱한 여자예요. 아, 정말요? 네네네. 아니, 똥패티시라는 게 있다는데? 똥패티시요? 네네. 그럼 보통 서양 남자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. 예, 그것도 이제 약간 나이지리아나 이런 쪽 가시면 예, 흑인 남자분들이 좀 약간 뚱녀 패티시 있으신 분들이 좀 나이지리아나 파푸아 뉴기니나 약간 네. 이런 나라 가시면 되니까 그런 나라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예. 꾸꾸까까 이분 마음에 드시는 분 올라와 주세요. 이분 맥도날드에서 예, 그 햄버거 세트 3개 정도 사주실 어떤 그 저 있으셔야 돼요. 그거 아니면 힘듭니다, 여러분들. 맞죠, 예. 맞죠.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버거 이런 거 3개 정도 사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은 같이 못 다니고요. 여름에 육수 뒤지게 붓거든요, 방장님이. 에어컨 없는 데서는 이분이랑 데이트 불가능합니다. 가능하십니까, 여러분? 아, 근데 방에 계신 분들이 다 전이 상실하셨어요. 방장님 몸무게 공개되는 순간 방장 연애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방장님 그 저 다른 분들 남자분들 그래도 어떤 여러 가지 매력이 있어요. 그 디아블로 3에서 아즈모단이라고 있어요. 예, 그 좆돼지 새끼 있거든요. 그 캐릭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방장님을 똑 닮았거든요. 디아블로 3 아즈모단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 또 겨드랑이 들면은 방장님 겨드랑이 들면 이제 그 겨드랑이 쪽에 그 괴사가 됐어요. 그래가지고 예 냄새가 좀 많이 나시는데 이분이랑 또 연애 또 하는 게 또 여러분들 이분이랑 연애 한번 해보면 그 어떤 여자분이랑도 연애 야무지게 할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그렇죠. 네네. 어떠세요, 여러분들? 약간 우르곳을 연상하셔도 되고 탐켄치를 연상하셔도 면상은 탐켄치, 몸은 우르곳이에요, 여러분들. 왜 저를 그렇게 깎아 내리세요? 이게 좆돼지. 꾸꾸 깎아. 아니 솔직하게 본인 몸무게 88kg 맞습니까? 52kg입니다. 아, 52kg. 네. 그럼 좀 52kg면 저도 그러면 한번 탑승해 볼게요. 어, 정말요? 예, 대기열에 160일에 55kg. 그럼 약간 52kg요. 52kg. 52kg면 좀 괜찮은 편인데 방장님, 저 진짜로 찐텐으로 하시는 거예요, 이거를? 저요? 네. 당연하죠. 그러면은 방장님 제가 얼굴 한번 보면 안 될까요? 얼굴이요? 예, 방송에서 공개 안 하는 조건으로. 오! 저 본인 사진 맞나요? 네네, 본인 사진이에요. 이쁘시네. 감사합니다. 귀가 존나 이쁘네. 귀요? 예. 예, 귀가 이뻐. 옆모습 봤는데 귀가 꽤 이쁘신데. 아, 여러분 진짜 이뻐요. 진짜 이뻐. 예. 수수하게 이쁜 편이라서 남자들 많이 꼬일 것 같은데 이 토크온에서 이 지랄 하는 거는 역시 여러분들 기만하기 위함이에요. 아싸 플랫폼 와가지고 아싸들 환장하니까 그냥 예 사진 하나 딱 적게 해가지고. 꾸꾸까까. 방장님. 네네. 그럼 저 어떠신가요? 아, 마음에 드세요? 예. 저는 이제 몸무게 100. 얼굴 좀 보실까요? 저는 저 아프리카 혹시 플랫폼 아세요? 아니요. 그러면은 제가 사진 하나 드릴게요. 아, 저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나와요. 저 지금 생방송하고 있어가지고. 얼굴 한번 보시고, 네, 결정해 주세요. 근데 남자 매력을 좀 보셔야지. 너무 얼굴만 보시면 조금 기분 더러운데. 아, 빠개네, 씨발. 아. 아, 죄송해요. 아, 진짜 코치님이구나. 예. 네네. 어떠세요? 아, 오늘따라 되게 웃기게 생기셨어요. 귀여운 편 아닌가요? 네네, 괜찮네요. 아니,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남자로서 보이냐 이 말이죠. 남자요?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. 진짜 죄송하지만 남자로서는 그 매일 보면서 행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닥쳐 기생충 구더기 곱등이 연가시 애기지구와 바퀴벌레 시궁창 쥐새끼 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 거지 같은 새끼 꺼져 개새끼야. 아 진짜 죄송해요. 아니 웃긴 걸 웃어야지 그럼. 족같네. 아...
저는 일단 뭐 직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브로드캐스트 자키라 그러죠. BJ라고. 아프리카에서 이제 방송한 지 이제 언제 10년 차 돼 가는데 저 인기 유튜버이기도 하고요. 아무래도 좀 인플루언서라고도 하죠. 좀 유명인인데 어떻게 감당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, 방장님. 뭐 유명인이고 나발이고 뭐 상관없고요. 뭐 그쪽이 이제 잘 생겼는지 안 잘 생겼는지 이게 중요하죠. 아, 얼빠신가요?